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 대선님? 예. 아니 지금 오늘 지금 무슨 의식 중이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금나광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번씩 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송이 나온 한 이후에 네네. 우리 팔공교사님을 팔공교사님의 지금 애칭이 뭔지 모르시죠?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팔공교사님의 애칭이 네네. 애국대사입니다. 아이고, 네. 이 각하 네 분의 극락왕생을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대사님을 애국대사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대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국태민한 예. 국가가 편안해지고 또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대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러죠. 방송하는데 잠시만요. 아, 예.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목이 말이고. 예. 아무도 오늘 좀 바빴습니다. 아하. 바빴는데 이거. 예, 예. 이거 한 잔 하고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예. 그 오늘 뭐 바쁘셨던 애는 예, 환자들 치료가 많으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예. 공연도 못하고 예. 지금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아 지난 방송에서 우리 대사님께서 식사를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예이 저기 이 천국 분말로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네네. 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이렇게 뜨는군요 그냥 네네. 세 스푼을 뜨는군요 네네.
아, 이렇게 하시고. 아니, 곡 지금 대사님 곡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소금입니다. 소금. 아하. 네. 예. 네. 그럼 소금을 어떻게? 소금은 우리 몸에도 좋고 예. 조금 이렇게 몸에는 좀 짭짤하면서도 예. 끈기가 있어요. 예. 예. 이 소금 이게... 소금은 수분으로 보면 돼요. 네. 예. 지금 지난 방송 이후에 네네.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이 청국장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셔가지고 네, 연락도 어저께 와가지고 예, 저는 청국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한데 지리산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 또 알게 된 분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연락을 해라하면서. 그렇게 갑니다요. 청국장. 아, 그거 자, 그럼 청국장 잠깐만. 네, 네.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저렴합니다. 요거. 예. 가격도 저렴하고. 예. 가격은 35,000원이래 합니다. 요거는. 예. 그런데 여기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고. 예.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식사가 이렇게 한 분 드시면 식사 시간도 굉장히 빠르군요. 네, 예. 간단하게 예. 조금 좀 먹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 대사님. 네. 예. 아, 또. 대사님께도 지금 이 청국장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지금. 네, 네 예. 연락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청국장을 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월남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래, 그래 인연이 되니까. 예. 백마부대. 네네. 있고 그, 네, 네.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 조금 전에 이제 해수, 저기 극락 왕생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절에 월남 전쟁의 이제 파병 때 네네. 우리 진선명과 대표님께서 대표로 파병단 대표로 각하와 그 악수를 했다는 인연이 있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다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대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각하 네 분의 극락왕생을 기도해 주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즐겨 드시는 저녁 대용으로 드시는 이 진선명과의 청국장 분말에 대표님께서 네. 월남 파병 용사였고 백마부대 네네. 출신에다가 아. 대표로 각하와 악수를 아, 그렇구나. 아, 했던 네. 네. 예. 파병 용사 대표로 악수를 했던 그거는 그 금시청문대 처음 예.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참 불가에서 말하는 그 인연법이랑 참 그렇지, 네네. 묘하게 얽히네요. 이렇게 네.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여도 제가 한자 그 김포 보살님인데 예. 나이는 75 됐는데 예. 내일도 요 또 예약이 잡히가 오기로 했는데 예. 그분도 저하고 처음 보는데 김포하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 그런데 또 인연 뭐 한마디로 뭐 동생 같은 느낌, 전생에 또 예. 그런 느낌으로 또 인연으로 이렇게 또 오고 가고 이래 합니다. 예. 예. 그 대사님, 그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정 교사죄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은 지난번에는 2년을 구형했고, 2년 구형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대사님께서는 다음 달 11월 15일 선거법 위반은 네, 네. 법정 구속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 그런데 이제, 예. 오늘. 오늘은 이제 위정교사죄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구형이 3년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든지.
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대사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도미노 현상이 올 것이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네. 거짓의 탑,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말씀 사실은 오늘 징역 3년 구형. 지난번에 2년 구형했습니다만은 오늘 네네. 3년 구형이니까 도합 5년 구형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80 대사님께서는 역시 80 대사님이시다. 지난번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선거 득표율 63%를 그대로 맞추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큰 대사님이어서 다르긴 다릅니다. 무게감도 있고. 예, 오늘 그 결과를 보시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3년이고 구형이 3년이고 저번에 2년이고 지금 거짓으로 계속 그래 예를 들어가 저수지 예를 들어가 그 고기가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그렇죠. 고기가 예. 예를 들어가 건물을 찾는데 예.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빠져나가는데 또 건물을 또 칩니다. 예. 건물을 치면 또 빠져나가. 예, 그렇죠. 운이 예. 좋아가지고. 미꾸라지가. 예. 그래서 일명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세 번째 이제 딱 치니까 예. 그것을 이제 딱 잡히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예. 법꾸라지더라도 예. 촘촘히 치는 건물에는 예. 사실 걸릴 수밖에 없죠. 예. 거짓으로 예. 인생을 살면은 예. 언젠간 예. 다 그게 탈로 납니다. 예. 예. 그리 항상 사람이 진실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 죄짓고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죄짓고 살면은 발을 몸 피고 하듯이 맨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그 법정 이제 판사님들이 예. 이번에도 이제는 판사님들 이제 정신 차리는 거고 예. 이제 판결을 잘 해야 돼 이제 그렇죠. 제가 법정 구속하는 거는 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 삼척 동자가 알다시피 막 국민이 알다시피 예. 그런 무엇이 지금 적게 상담도 많이 그리고 이재명 대수 11월 15일 날 구속됩니까? 하고 그래. 저는 저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예. 그렇지만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 예, 한마디 도미노 그치 도미노 현상 너무 그래 촥 넘어지듯이 거의 공동탑도 이 한마디로 허위 거짓으로 씌우면은 다 뭐든지 모래 그 바닷가에 모래 그치 전에 그치 다 한번 파도가 와 보면은 다 무너지듯이 슬리 가쁩니다. 그 예.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거짓의 탑은 그렇지, 거짓의 탑은 네. 무너진다 네. 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은 네네. 예 파도가 치면은 네. 흔적 없이 사라진다 네네. 이 말씀이시고 네네. 그리고 도미노 현상은 이러한 일들이 네네.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신 양파 것 같습니다. 까듯이 네. 계속 나올 거라요. 네. 그 민주당 저 내가 어제 선문 받는 걸 이야기하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선문을 보셨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예. 제가 예. 한때 속가 있을 때 예. 친구의 동생입니다. 예. 가는 아그 순수합니다. 아하. 예. 사람 진짜 순수한데 병으로 예. 저 머리를 쳤어요. 아니 그 순수한 시골의 청년이 예. 그 병으로 대선에 머리를 치셨다고요? 예. 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그 병은 혹시 맥주병입니까? 소주병입니까? 병도 소주병 같은 건데 예. 그거로 머리를 쳤는데 저 머리는 개안했어요. 예. 상대방 손에 예. 피가 예. 묻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피를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이래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이래 하고 하면은 이 마장들이 예. 거기에 안 좋은 기운이겠지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재명 예. 거기에서 이제는 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종의 뭐 이렇게 표현 그 어떻게 그 아시는 지인분의 지인분이 아 소가 친구의 동생인데 예. 옛날에 예. 전야에 친구 동생인데가 이거 참 순수하고 예. 그런 애가 제 꿈에 예. 보였어요. 예. 어젯밤에 예. 그래가지고 소주병으로 저 머리를 쳤어요. 근데 저 머리는 갸냈어요. 갸냈는데 예. 그 손이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피가 예. 한마디로 피바람 불듯이 예. 민주당이 예. 그런 현상이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이 옵니다. 예. 그렇지만 물고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고기를 그물을 쳐가지고 또 한 번 빠져나가고 두 번 빠져나가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든지 세 번째는 다 걸리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가의 친구분의 동생분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네. 그 속가의 친구분의 동생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다 뭐 이렇게 지금 네네, 얘기를 그렇게, 주신 거지 네, 그렇게 않습니까? 표현을 내가 그렇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선몽 어제 선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뜻 같습니다. 그 대사님께서 선몽을 보셨는데 이제 근자의 대사님께서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대해서 과거 발언 중에 기운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 사망이다라고 사망선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예언하셨고 소송 재판을 하는 거는 피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옆에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웃이 잘못했다고 작은 사소한 것 같고 송사 시비 다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웬만하면 다툼 소송 재판 같은 건 안 하는 것으로 좀 해보시도록 생각들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꼭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립니다만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다툼 소송 재판 이런 것 좀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 네. 명자를 가지신 분들은 하늘의 이치를 하늘이 그만큼 기회를 주고 많은 혜택을 줬으면 자기가 갈 길이 아니면 빨리 접든지 자기가 갈 길이면 정말 과감하게 응? 뭐를 하든지 해서 안 되면은 절벽으로 떨어지지 말고 멈추기도 해야 됩니다. 이 화천대유 천하동의는 그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얘기. 응? 어떻게 감히 화천대유와 천하동의라는 이름을 그 무슨 법인회사? 네. 좀 겸손했어야죠. 겸손했어야지. 천하를 소유한다는 거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는데 천기누설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다음 VIP가 누가 될 거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한다면 벌써 이거는 천기누설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할 얘기지만 다음까지 누가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VIP는 차기 대통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누가 나와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할지를. 네. 다만 저는 그 명리학자로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누구처럼 이거를 뭐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네. 내가 미리 알았네. 뭘 알아 알기는 그 사람이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요번 대선을 마쳤다고 치면 다음 대선도 누가 될 걸 알아야죠. 모르잖아. 모르니까 무슨 뭐 강의할 때 얘기 안 하더만 얘기를 해야지. 응? 누가 그렇다? 저한테 거기 가보자고. 내가 거길 왜 가?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도. 아니, 제가 좀 흥분했나요? 아. 제가 흥분을 좀. 네. 저 좀, 네. 저기, 푸바오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저 머리가 이렇게 크게 푸어, 사랑스러운 푸바오처럼 나오는데 얼굴 좀, 좀 좁게 나오게, 짧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 카메라 좀 멀리. 아, 푸바오는 사랑스럽고 귀엽기는 하죠. 저는 이제 나이가 다 막아서. 네. 아, 카메라 뒤로 쑥 빠지니까 우리 법주님, 뒤에 보이지 않는 김포 금쌀이 이렇게 세포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보이지 않던 지난 방송에서는 없던 이 김포 금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분이 네.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그 저기 저희 월강사에 오셔가지고 네. 그 이제 저하고 소통하다가 네. 그분은 선생님한테 뭘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팔자를 네. 소통하러 네. 왜냐면 제가 그 설명하신 분이 쪽지게니 뭐 이런 말인데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에 네. 저기에서 오셔갖고 이 쌀을 좀 주고 가셨어요. 네. 어, 그리고 보시도 해주시고 가시고. 예. 거기 청년밥상. 예, 청년밥상에 후원 들어온 거군요. 알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후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농협 계좌를 아셔가지고 거기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청년밥상에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나는 대로 청년 밥상의 후원 계좌는 저희들이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리고 저기 입금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다른 유튜브 보면 막 이름들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름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이렇게 쌀도 주시고 통장에. 벌써 입금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말씀은 이제 입금해 주신 후원자분들이 명수가 너무 많으시군요. 아, 아, 너무 많으셔서 아, 방송 분량상 아, 방송 분량도 다 말씀을 주시면은 시간이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요. 그리고 네. 또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애초부터 코로나 전에 정말 누구한테 후원받지 않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보시금으로 제가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통장번호를 적어주고 해서 그러니까 절대 늘하는 거는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드리는군요. 제가 부담을 드리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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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청년 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쌀도 보내주시고 네. 또 청년밥상 후원 계좌로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네. 정말 또 특히 이제 저희들 방송에 댓글들 올라오는 댓글들 대부분이 저는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우리 법주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댓글은. 네, 댓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악플 악플 보면은 네. 예, 정신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주님 방송은 악플보다는 선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 볼 거예요. 예, 훌륭하시다. 그리고 또 특히 명리학자로서 굉장히 용하시다. 용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댓글에 올라오더군요. 아,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예. 그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예.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정말 민망해요. 이렇게 예. 들으면 감사는 하는데 민망해요. 그러니 그래. 그 거석 안목. 그 거석 안목 그 네 글자가 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네. 그 선몽하셨다는 기도 중에 그 계시를 받으셨다는 네, 선몽은 아니고 계시. 계시죠. 예. 계시 받으셨다는 거석 안목 예. 국회의사당이 예. 역력합니다. 예, 그 말씀 그 거석 안목이 나온 그 말씀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예. 말씀해 주시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법주님의 명리학이 이렇게 정말 깊이가 있고 심오한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문 공부나 명리, 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사당 도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도움 그분이 그래도 비상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분은 네. 하늘에서 내린 분이라 돌 어마어마한 돌이 오는데 그 안에서 블루사파이어 그 파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탁 치는데 그 명자에 탁 치는데 그 치기 전에
그 졸개, 우리가 이 장기 두는데 졸개가 있잖아요. 졸. 예. 졸. 그게 수백 개가 팍팍 날아가요. 네. 합쳐지질 않고. 네. 날아가는데 그 중에 큰 바위 안에서 블루사파이어 그 큰 게 명패의 명자에 탁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자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너무 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늘의 계시로 분명히 이분한테 치명타가 온다. 아, 누르랍이거든요. 네. 누르랍에 보면은 그 1월과 월자가 들어가 있고 이 근데 이거 이제 파자라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거 저 말씀을 언젠가 또 해주시면 제가 파자를 해서 네.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얘기는 재밌게 못하지만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재판에서 이번 9월 달에 9월? 예, 이번 지난 9월이죠. 오늘 네. 10월 1일이니까 9월 달에 검찰의 결심 공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선거법 위반이 이제 최고 형량 역시 2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죄에 대한 결심 공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역시 최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고 검찰에서는 최고형으로 이렇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가 이제 선고가 다음 달 11일 달에 양력 있습니다. 예, 양력 11일 달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11일 달에 그 운세가 어떤지 명리학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일 달에 기운이 어떤지 운세가 양력 11월이면 네. 그 사람이 어쨌든 이거 저 회로 볼 때 네. 그 점은 있잖아요. 네. 생년월일 없어도 됩니다. 네. 오늘의 일진 네. 오늘의 시간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 그 다음에 이걸로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사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가 어디예요? 푸바오 머리처럼 찍지 말아요. 아, 네. 아, 이거는 양력으로 11월은 군겁 쟁제가 일어나네요. 월화 송영이나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참 좋은데 군겁 쟁제 잘 모르셔도 쟁제는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군 무리군 네. 겁 겁탈한다. 네. 쟁투한다. 예. 재 재물도 내고 재판 소송 12곡자 예. 군겁 쟁제 불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을 넣지 말고 이걸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 군겁쟁제는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실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갖다 탓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11일 달 네. 조금 더 쉽게 네. 이재명 대표의 11일 달 그 운세는 어떻습니까? 아, 쌈박질 하다가 끝나겠네. 참 하늘에 대해서 자꾸 쌈박질 하다가 아유 이렇게 말하면 좀 저한테 감정을 추스리겠습니다. 명리학자처럼 우아하게.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11월 달 그러니까 너무 좀 포괄적인 느낌도 들어서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15라는 숫자와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15라는 숫자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15라는 숫자와의 운세. 15라는 거는요. 1에서 더 5를 더하면 6도 되잖아요. 네. 그대로 더하면 15도 되고 네. 5 곱하기 1은 5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냥 15로 볼 때는 네. 그 수와 상징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몹시도 안 좋은 날이다. 도움이 안 되는 날이다. 15라는 숫자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네.
힘든 날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25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25는 둘 더하면 7이고 2는 10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더 안 좋죠. 이거는 자칫하면 그 피바다가 아유나 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저기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어떡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맥락적인 거니까 뭐 상관없을 예, 것 같습니다. 명리적인 해설입니다. 네. 거기에서도 우리가 책에서도 다 이게 나옵니다. 피바다를 이루는 상황으로 네. 그날의 그 25라는 게 2일인지 5일인지 7일인지 25일인지 그 기운은요. 피바다를 형성하는 시발점입니다. 그게. 아하. 그래서 이제 그날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 피바다를 형성하는 그날이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칼질을 한다고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5와 25라는 숫자는 우리 법주님께서는 지금 그냥 숫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조금 더 법주님께 이제 조금 더 접근해서 네. 그날이 11월 네. 15일은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15일이요? 네. 그 선고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은 100만 원 이상 그 선고가 떨어지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사용했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은 바로 어제 검찰의 구형 3년이 떨어진 위증교사죄입니다. 그 위증교사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또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 조금 더 이제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재판 결과는 또 11월 25일 재판 결과 선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관계돼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분도 이야기를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어저께 결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1일 달이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쏟아 나오겠습니다만은 법주님께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11일 달에 재판 선고와 관계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록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법주님의 명성은 땅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적중하신다면은 명성은 하늘로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은 판사들이 워낙에 요즘 이상한 판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조마조마하거든요.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S대 가서 검판사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거는 모르는 그냥 백성이고요. 네.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랬는데 네, 11월 15일. 네. 그 저기 그날 이거 안 지우고 있었어요. 이 안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까 봐 네. 혹시 지우지 않고 오시면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답이 다 있네요. 옛날에는 대통령을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민 어모 어모한다. 민 어모부거든요. 여기에 네. 있으면 이제 또 다르고 어모라는 거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자기 편의 행동이나 어떤 목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예요. 그러면 11월 15일은 이거는 명리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양력으로 11월 15일이죠. 네. 개미일이에요. 개미일. 개미면 이거는 우리가 토예요. 토의 기운. 무토. 무기합. 육식갑자에서 무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지식만 있어도 아는 거거든요. 네. 무게 하부로 해서 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의 뚜껑, 보호막이 날아가는데. 네. 아니, 판사들이 하는 뭐, 지금 설명하신 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저기 어려워서. 네.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고, 역에서, 명리에서, 육식갑자에서 해결하는 거는 내 왕의 뚜껑이 무게 합해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은, 보호하고 있던 게 다 날아가면 밑에 지지부지한 돌개들은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겠죠. 아, 당연하죠. 그러면 그때 사파이어 내리친 거, 파란색 뿔뿔이 흩어지는 거가 그때 11월 네. 15일 날 흩어지진 않지만 네. 시발점이 되네요. 아하. 또 할까요? 11월 25일 날? 제가 열받았어요? 아니, 열받으신 게 아니고 불 붙은 것 같은데요. 예, 불 붙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예, 25일? 11월 25일 개사날이네. 응? 개사날이네. 개사날은 여기에 이제 저 여기 개견자가 있잖아요. 네. 개견자. 네. 개가 밤하늘에 달을 보고 예. 내 저 주인이 공부하고 있는데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개사날에는 사술 기문이라고 해서 이 견 집을 지키고 있던 충성스러운 견들. 자, 우리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거, 우리가 저 국민이나 백성을 내 부하를 견에다가 개에다가 비교하잖아요. 네. 개에다 비교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루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개에다 비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충성심을 은유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개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뭐 의원들 나를 전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돗개는 명변이에요. 그럼요. 풍산개, 진돗개, 네. 독일의 세파트. 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슈나우저, 우리 김산. 네. 네. 안동 김씨입니다. 우리 애기 김산. 네. 충성스러운데 이 개, 개가 사술 기문, 내 정신이 아니에요. 개가. 개가 내 정신이 아니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주인한테 들이댈 수 있는 기운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개사날에는 사술 기문이라고 해서. 네. 충성스러움은 빠져나가고 잘못된 귀신, 요재지에 있는 요게 귀신이거든요. 네. 귀신의 소리가 잘못 들려서 이 개가 이제 나가려고 네. 사슬을 끊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날이 시발점이 날이 되겠네요. 11월 25일이에요? 그렇죠. 계산날. 그러면은 자, 을해월이거든요. 네. 사해가 충, 목을 갖다가 사해 충 땅 치면서 주인을 딱 치고 나가면서 쇠사슬, 옛날에는 쇠사슬도 부자나 하는 거니까 목줄을 끊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날이라 복잡하네요. 복잡해지겠네요. 11월 25일이요? 네. 피바다를 보는 건 아니지만 네. 피바다를 볼 수, 왜 우리가 한 발 디디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한 발 디디는 날이에요. 한 발 그 디디는 게 일종의 흙발을 디뎠군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